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대요. 사람이 사랑해야 하는 건 네 가지. 먼저 첫 번째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이웃. 네 번째는 자신의 몸이래요. 내 몸. 왜냐면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뭐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랑하는 것,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느님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덕이며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삼, 탐욕을 풀다. 그래서 탐욕은 손에 단단히 쥔 것과 같아서 이걸 풀려면 배품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해탐을 짓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인색이란 무엇일까? 바로 한정 없는 재물을 원하는 마음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의 정 가운데 가장 일찍 생겨났고 가장 늦게까지 식지 않는 것이 재물에 대한 탐욕밖에 없다는, 그만한 것이 없대요. 재물욕, 탐욕. 네, 여기서 더 보시면은, 그 페이퍼 보시면은, 그 세 번째에,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잠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기도 할 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잖아요. 오늘 저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만큼. 그래서 이 탐욕의 마음의 배품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신이 얻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여기서는 배품의 덕을 논합니다. 그래서 논시사덕. 배품의 덕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신애긍, 그 최후의 심판 부자 청년 그 아래에 신애긍이 있고 밑에 형애긍이 있어요. 애긍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신애긍과 형애긍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신애긍은 마음으로 가엽게 여겨 베푸는 정신적인 자선, 형애긍은 물질적인 자선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애긍, 물질적인 자선은 사람에 따라서 베푸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애긍, 이 정신적인 자선은 교우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애긍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물질적인 자선을 베풀기는 어려워도 이 마음으로, 정신으로 애긍을 베푸는 것, 그 내용은 선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어리석은 이들을 가르쳐주고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고 잘못한 자는 꾸짖고 모욕한 자는 용서하고 타인의 나약한 행위도 용서하고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특별히 또 위령성어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정신적인 이제 마음의 애긍을 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베푸는 것, 탐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풀 때에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뭐냐면은 굳이 억지로 하는 것. 그래서 주는 것을 기뻐하면 은혜가 되지만 억지로 하면 덕이 쌓이지가 않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디 주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품을 받을 사람이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풀 때에는 즉시
당장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줄 빨리 주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잊어버려라. 그런데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탐욕은 이런 베품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노를 없애다. 분노. 이 분노는 성냄은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아 인내로 꺼야 하므로 식분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분노, 이게 정말 분노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격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것이 미친 황소처럼 내 영혼을 짓밟아 버릴까 두렵다라는 집회서의 말씀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그 분노는 맹수들의 감정이다라고 칠극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에 맞지 않는 분노. 성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다. 그거는 맹수의 감정이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는 이것이 옳지 않은 분노일 때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릇 사악한 마귀는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고 은밀하게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틈은 분노했을 때만한 것이 없대요. 분노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래서 사악한 마귀는 사람의 분노를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내가 분노했을 때 마귀는 기뻐하고 있으리라 네,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특히 이러한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지은 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지은 죄는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형제와 화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고 하라라는 내용도 있죠. 네, 그리고 또한 이인덕 정난, 참음으로써 어려움에 맞서다. 참는다는 것은 침착한 마음으로 해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는다는 게 그냥 뭐 얼굴 표정에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는 막 그 분노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참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잠시 분노를 덮어서 가렸을 뿐이지 진짜로 참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그 순간 꾹 참은 이게 아니라 미움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성 그레고리오는 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참음의 덕이 없다면 무기 없이 진지를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내가 선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선행에는 나의 어떤 실천적인 것이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잘 참고 나서 선을 행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을 또한 잘 견뎌내면은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라고 베드로 1서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수도원의 청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것을 오히려
선함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 화를 내가 잘 참아받고 인내해서 넘겼을 때에 하느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더큰 덕과 더큰 복으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에는 세 등급이 있대요. 인내를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내에도 이 단계가 필요한데 처음에 인내를 시작할 때는 억지로 참아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억지로라도 참다 보면은 이것이 발전되면서 이 참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완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인내의 덕이 충만해졌을 때에는 오히려 참기 어려운 일을 찾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이 참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참기 어려운 일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완덕에 이른 사람의 모습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생과 어려움으로 덕을 누리다라서 군난익덕이라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괴로움하고 즐거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시작만 본다고 해요. 이거는 괴로운 거니까 안 하고, 이건 즐거운 일이니까 해야지. 근데 그 속의 내용과 그 끝, 그 마침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괴로운 일로 시작되는 걸로 보일지라도 그 속의 의미나 그 과정, 그 마침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시작을 보고 가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괴로운 일일지라도 그 속과 끝을 헤아려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아무리 그것이 괴로워 보여도 이제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인내의 덕으로 잘 참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막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네요. 식탐은 골짜기가 받아들임과 같은지라 절제로 이를 막아야 하므로 색도를 짓는다. 여기서는 절제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즘에 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꽤 되긴 했지만 그왜 먹방이라는 게 있죠. 네, 사람들이 또 한밤중에 이 먹방을 보면서 또 대리만족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물론 입에 즐거운 것을 우리가 했을 때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식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식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 신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아까처럼 뭐 이제 분노할 때, 남을 시기 질투하는 이거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적 투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적, 음식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내 육신의 적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그런 어떤 영적인 적도 이겨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이 식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뭘 가장 경계하라고 하냐면은 술. 술 좋아하세요? 술. 왜냐면은 술은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네, 그쵸. 식탐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를 지나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술은 그 절도에 맞게 즐기면은 오히려 이롭다고 합니다. 정신을 길러주고, 근심을 없애주고, 힘도 늘려주는데, 이 적당량, 이 절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오히려 근심 쌓일 만한 일을 만들어내고, 기억도 없고, 네. 그래서 술을 경계해야 된다고 해요. 특히 이런 식탐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래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욕망들, 단순히 이 나의 어떤 생명을 위한 이 음식을 올바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하게 즐기거나 혹은 뭐 이제 다른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즐겼을 때 바르지 못한 욕망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방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 아우구스티노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해서 다만 그것으로 몸을 기른다면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인데 만약 즐거움에 도모하는 자는 소리내서 찬미를 하더라도 찬미가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을 더럽히는 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탐은 절제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논절덕, 그래서 절제의 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지만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용, 정도를 지키는 것, 알맞게. 또 우리 창사신부님 이제 안에 그 점성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알맞게, 규모 있게 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적당히, 과하지 않게 우리가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내용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절도를 지키는 선비가 먹고 마실 때 유의해야 할네 가지래요. 시간. 절제 있는 선비의 식사는 정해진 때에 하는 것. 맛은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먹고 마실 수 있음에 만족하게 여길 뿐 고르지 말라. 그리고 양. 너무 이제, 네.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도 오히려 보잘것없고 거칠고 담백한 음식이 좋고, 이 정신에서는 이런 절제하는 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이 먹고 마실 때의 모습은 내가 입과 배의 주인인 것을 의식하면서, 나이 주인이 입이 아니라, 입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주인이라는 거. 이게 그 이제 보기 좋게 또 먹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은 권육, 음란함을 막다. 음란함은 물이 넘치는 것과 같아서 정결함으로 이를 막아야 함으로 방음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욕망은 마음에 일어나는 불길이다. 이 불이 한번 일어나면은 착한 마음, 덕스러운 바람, 의로운 행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모두 다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길의 뗄감, 불길의 이 장작은 술과 음식이고, 이 불길은 거만함과 방자함이며, 거기서 나오는 불똥은 남을 욕보이는 말이고, 연기는 더러운 이름이며, 그 후에 남는 죄는 고약한 질병이다. 이렇게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슬기로운 행위, 덕행을 막는 것으로는 음란한 생각보다 더 심한 게 없대요. 그만큼 굉장히 큰 재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음란함은 정결로서 이제 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느님을 위해서 음란함을 끊어버리는 그 즐거움이 음란함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 것을 느꼈을 때 굉장히 그게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면은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음란함을 끊어버림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난 그 즐거움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날 수는 있어요. 사람의 어떤 욕망은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거나, 끊어버리지 않거나 즐기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즐기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와 눈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내 마음에도 좋은 것이 쌓이죠. 그런데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식별해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정결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바로 정덕, 정결의 덕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몸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결의 덕을 지켰을 때, 잘 다, 덕을 쌓았을 때에는 우리의 속마음이 환하고 깨끗해지며, 이것은 작은 천당과 같은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 이 상태는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항상 살기를 바라고, 하느님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이 머무실 자리를 내 안에 잘 청소하고 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상태는 우리 마음이 환하고 깨끗할 때. 그래서 그 진보팔단에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라고 있죠.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 지내시기 좋아하시는 그 작은 천당을 우리 안에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정결이 있는데, 하나는 부부가 도리에 맞게 관계를 맺고 분수에 벗어나는 사욕을 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별을 했을 때에 사별한 후에 정조를 지켜서 재혼하지 않는 것을 또 이제 정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정결의 덕 중에 가장 위의 등급은 동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극을 우리 옛날 그 신앙 선조들이 많이 읽으셨잖아요. 저는 그 가끔 그 순교자들 중에 동정녀들 혹은 이제 유중철이나 조숙 베드로 같이 이제 동정 부부 생활을 한 분들, 어떻게 이 동정에 대한 원이나 이 덕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물론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이 7극을 통해서 알았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7극에서 이게 이 정결의 가장 높은 등급은 동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녀들이 7극을 통해서, 물론 자연스러운 바람도 있지만, 이 동정의 덕이 정결에서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이 7극을 통해서 좀 알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제 육신의 정결뿐만이 아니라 마음, 그냥 이제 동정을 지키는 것, 뭐 부부 관계에서 뭐 정도를 지키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내가 듣고 보는 것도, 말도, 용모도 다 정결해야 정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혼취정의, 그래서 결혼에 대한 바른 논의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를 맺는 것은 진실로 벗과 우정을 맺는 것보다 더 가깝다. 네, 남편들을 생각하시면서, 네. 하느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어주셨죠. 그리고 이런 혼인의 목적은, 칠극에서 봤을 때 혼인의 목적은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이로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을 하도록 혼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자식을 올바르게 이제 가르치고 키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일부일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칙. 게으름을 채찍질하다. 저 게으른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찔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태는 둔마가 지친 것과 같아 부지런함으로 채찍질해야 함으로 책태를 짓는다. 게으름은 어쩔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덕행을 싫어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여러 욕망을 멋대로 행하면서 나는 할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핑계를 댄대요.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네, 그 덕을 닦는 사람들은 이 사악한 감정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 사악한 감정에 내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게는 생각은 하는데 이미 사악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온 후에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여기에 맞서려고 하지만 이미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감정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면의 덕을 논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지런함. 여기서 보시면은 칠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주께서는 선에 힘쓰는 한 사람 보기를 착하지만 힘쓰지 않는 사람보다 1,000배나 중히 여기신다. 저 죄인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했으므로 그러니까 선에 힘쓰는 그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통회에 절박하고 고치는 것에 다급해서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선을 행하여 앞선 허물을 속죄하려 한다. 그래서 천주께서 가장 중히 여기신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작은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수고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신앙과 이 사회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에만 그리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감수하면서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는 작은 수고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물론 그 하느님의 것이, 하느님의 일이 얼마나 자신에게 좋은지, 얼마나 자신에게 덕과 복으로 다 이제 돌아오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그냥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미사만 빠지지 않아도, 그냥 성사만 봐도, 그리고 이제 많은 청원 기도를 할 때, 그냥 주시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크죠. 근데 우리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은 아니시잖아요. 물론 은총으로, 그래, 너의 앞으로 뭐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줄게 하시는, 혹은 또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하는 신앙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행을 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도 정신이나 마음은 선하지만 육신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사도직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몸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은 해야 하는데, 성당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몸은 쉬기를 바라고 늘어지고 뭐 이제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정신도 육신과 같이 죄를 지은 거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을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별로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남에게 못되게 대하지도 않고 착한 사람이야. 근데 착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선행을 하는 데에 선을 닦는 데에 게으르면은 반드시 악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나라를 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7극은 수덕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이 7가지 죄악, 7죄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만한 노력,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7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게더 쉽다고 하셨잖아요. 대충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과 순교자들이 그냥 성인전, 순교자전 보면은 그냥 된 것처럼 보이죠. 텍스트만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이 실천하고 노력하셨던 그 애덕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전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그것을. 그래서 하고자 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7죄종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려면은 나를 성찰해야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나의 어떤 그런 많은 변화들, 어떤 감정적인 변화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예민하게 그것을 의식하려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느님 중심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느님에게 속하지 못한 내 모습에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7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다음 우리 또 만남의 시간 전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양심뿔을 밝히는 것. 내 양심을 더 환하게, 하느님의 빛으로 더 환하게 보면서 좀더나 자신을 더잘알수 있도록 해보시고, 또 예수 성심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안에 더욱 잠기면서 특별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자선을 또 베풀어 보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신칠제종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